미국에 지금 비행기 타고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비행을 하면 만 명 중에 한 명이 혈전증 생기는 거 아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나상훈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이 혈전증에 대해서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스트라제카 백신 맞고 혈전증, 희귀, 특이, 과연 이게 뭐냐? 내가 백신을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의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혈전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가는 걸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높을 때 당뇨병이 생기고 혈압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데 높을 때 고혈압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쳤을 때 피가 멎어야 되잖아요. 지혈 과정. 그 지혈과 혈전은 동일합니다. 혈관 안에서 생길 경우가 혈전이고 피떡이라는 혈전이 생기려면 혈소판 응집이라고 혈소판이라는 세포가 뭉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응고라고 그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을 해야지만 혈전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혈소판은 우표를 붙일 때 밥풀로 이렇게 붙이는 풀 같은 개념이고요. 응고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시멘트로 이렇게 큰 혈전을 만드는 이런 개념입니다. 똑같은 혈전이지만 동맥혈전과 정맥혈전은 전혀 다릅니다. 동맥혈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담배 피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나이 드시고 이런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많이 있을 때 생기는 게 동맥혈전이고요. 정맥혈전은 보통 혈류의 정체,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다리가 다치거나 암환자, 그 다음에 염증, 그리고 선천적으로 응고과정이 활성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생길 수 있는 게 정맥혈전입니다. 머리에 생기는 뇌졸중, 그리고 심장에 생기는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혈소판 응집에 의하여 보통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는 항혈소판제로 하고요. 폐동맥이나 다리혈전 같은 심부정맥혈전증, 정맥혈전증은 응고과정이 활성화가 돼서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는 항응고로 합니다. 그래서 이 동맥혈전과 정맥혈전은 똑같은 혈전이지만 위험인자라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치료하는 약제도 다르다는 거, 이 차이점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성을 위해서 백신을 사용하는 과정에 모니터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위험성을 분석한 데가 유럽의약품청 EMA라는 데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이 안 맞은 사람에 비해서 혈전증이 많이 생기는지를 1차 분석을 했고 그 결과가 3월 18일에 1차 보고가 되었습니다. 결론, 연관 없고요. 특히 정맥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오히려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31일 날 2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체 혈전증은 백신이랑 상관없는데 각각의 혈전증, 동맥혈전증, 그 중에서도 뇌졸중, 심근경색, 그다음에 정맥혈전증 중에 폐색전증, 하지정맥에 있는 심부정맥혈전증, 그 다음에 특유 부위 혈전증 이런 것들을 따로 분석해보니까 동맥혈전은 일단 코로나 백신과 상관없는 게 알려졌고요. 폐동맥이랑 심부정맥혈전증은 원래는 백신을 안 맞았으면 거의 600건이 생겨야 되는데 170건으로 3분의 1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백신과 상관없다고 그냥 배제됐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 뇌정맥동 혈전증 같은 특이 부위의 정맥혈전증이 유럽 인구 100만 명당 한 5명 전후 정도 생기는 것 같다. 여기까지가 3월 31일입니다. 4월 7일에 최종 컨클루전 결론이거든요. 그때 결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유럽에서 100만 건 중에서 5건 정도 뇌정맥동이나 내장정맥의 특이 부위에 혈전이 생기면서 동시에 면역 반응에 의해서 혈소판 감소증도 있는 경우만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 부작용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쨌든 매우 드문 희귀 혈전증과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확률이
유럽에서 100만 명당 한 5건에서 10건 정도래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됐는데 유럽은 인종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일반적으로 혈전증이 5배에서 10배 이상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유럽의 빈도는 100만 건당 5명에서 10명이고요. 우리나라를 분석해보면 100만 건당 1명 정도의 비율입니다. 즉, 희귀혈전증이 생길 확률이 유럽보다 낮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뇌정맥동 혈전증 1명에서는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 말하는 의약품, 백신 설명서에 아, 이거는 드문 부작용이 생겨요 라고 기재된 진짜 합병증은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생긴 적이 없습니다. 100만 분의 한 명이라도 나한테 생기면 100%다. 충분히 이해하죠.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오해를 제가 두 가지를 풀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 20대, 30대는 코로나에 걸려도 안 죽고 입원도 안 하고 안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100만 분의 1이라도 위험하다라는 판단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사망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20대라도 백신을 안 맞고 그냥 코로나에 걸리면 걸릴 확률 0.2%에 사망률이 0.0이기 때문에 곱하면 0.0004, 100만 분의 4. 20대에서는 백신을 맞을 때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100만 분의 1, 그리고 사망률 한 10%로 추정하는데요. 죽을 확률은 1000만 분의 1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100만 분의 4가 큰가요? 1000만 분의 1이 큰가요? 당연히 20대도 우리나라처럼 감염 비율이 낮더라도 그냥 코로나에 걸리는 게 위험합니다. 하지만 20대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며칠 정도 열 나는 거 고생하면 위험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득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으니까 제외를 한 거고요. 자, 30대는 7명이 죽었거든요. 15,000명 전후 정도 감염해서. 그래서 치사율은 20대의 0.02보다 2배 정도 높은 0.05%입니다. 감염률은 0.2% 똑같은데, 즉 30대는 한 10만 분의 몇 확률로 죽을 수 있어요. 코로나에 감염되면 그 드문 100만 분의 1 확률의 혈전 부작용으로 죽을 확률의 10배 내지 100배 정도 높습니다. 어느 걸 선택할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각 나라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요, 어느 정도로 백신을 제한한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나라들은 전부 과학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정책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연령대별로 코로나 감염률, 사망률도 다르고 그리고 혈전 발생률도 다르기 때문에 과연 연령대별로 어떻게 하는지 10살별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데가 영국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고 딱 두 군데입니다. 먼저 영국 데이터를 먼저 보면은요, 저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대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다음에 4개월 동안 10만 명 중에서 0.8명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진다면 백신을 맞은 사람은 10만 명 중에 4개월 동안 1.1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0.8보다 1.1의 위험성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20대를 제외한 거고요. 30대 이상은 다 도움되는데 영국의 30대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코로나 감염률을 줄이는 이득이 10만 명당 2.7인데 백신을 맞아서 증가하는 위험은 0.8. 어느 게 크죠? 2.7이 0.8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20대 미만만 제한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먼저 20대 연령 보면 백신을 맞으면 2.5 내지 3.1 정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백신 때문에 위험해질 확률이 0.9에서 8.8. 이건 의학에서 흔하게 하는 거지만 많이 겹치잖아요. 이럴 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득과 위험은 잘 모르겠다. 만약에 최선의 상황이라면 백신을 맞고 위험해지는 건 0.9인데 백신을 맞고 이득을 얻는 건 3.1이기 때문에 3배 정도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역전하면은 2.5의 이득을 위해서 8.8을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예측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20대는 위험할지 이득이 있을지 모르는 집단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자,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벌어집니다. 물론 1을 포함하지만 6.2에서 7.7의 이득이 있고 위험은
0.9에서 8.9의 위험이 있죠. 근데 보통은 이런 걸 분석을 할때 이득은 최소로 분석을 하고요. 안전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은 최대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30대가 0.9의 위험이라면 6점 이내지 7.7이면 6배, 7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8.9만 생각하죠.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혈소판 감소증까지 동반된 굉장히 희귀한 혈전증에서는 사망률이 20% 정도쯤 되거든요. 그걸 가정한 건데 사실은 저 8.9에 해당되는 사망이 생길 가능성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30대부터는 이득이 많고 40대 이후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최소 두 배, 몇십 배, 몇백 배 도움되기 때문에 40세 이상은 맞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비율은 전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과 이거는 유행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백신 접종에 100만 분의 1 확률은 똑같거든요. 자, 영국이 만약에 지금 정도로 최저가 아니고 다시 한달 전인 2021년 2월 달로 가게 되면은요. 코로나 백신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2.2로 바뀌고요. 위험은 여전히 1.1입니다. 어느 게더 높죠? 아마도 저 정도로 감염률이 올라가면 영국에서 다시 정책을 바꿀 겁니다. 20대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요, 4차 유행 얘기하잖아요. 지금 일주일 평균 감염이 하루 600명인가 아시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2주 내지 한달 후에 하루에 1000에서 1500명까지 생길 수 있다고 뉴스에 많이 나잖아요. 그 정도로 되면 우리나라 감염률 평균이 0.2가 아니고요. 최종 확진자가 10만 명이 아니고 20만 명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20대가 그 정도, 지금의 두 배로 코로나가 늘어난다면 이 혈전의 위험은 고정이거든요. 더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0대, 30대 정하는 게 고정이 아니지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30세는 괜찮고 31세, 그 질문 흔하게 받습니다. 그거는 의학의 기본적인 제한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보는 포도당, 혈압, 전부 연속 변수잖아요. 129, 130, 131, 132. 이런 경우에, 어느 경우에 치료를 할지 말지, 고혈압이 140이다, 90이다 판단하려면, 임계점을 최선의 경계선을 잡아서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흔하게 아는 빈도의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혹시 미국에 지금 비행기 타고 갈수 있어요? 코로나가 해결돼서. 마음대로 놀수 있어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가시면 안 됩니다.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비행을 하면 만명 중에 한 명이 혈전증 생기는 거 아세요? 자, 100만 분의 1이 걸정이 되고 나한테 생겨서 100%면 위험해서 안 맞겠다의 생각이시라면 만명 중에 한명 생기는 비행기 타서 생기는 혈전증이 나는 다시 한번 여행은 절대로 안 가겠다. 만 분의 1이라도 나한테 생기면 100%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기 때문에 아니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EMA 국장이 얘기한 거거든요. 피임약이 인류가 안전을 위해서 개발한 약, 10대 약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 아시죠? 피임약만 먹어도 만명 중에 4명 혈전증 생겨요. 자, 만 분의 4. 백신은 100만 분의 1. 두개 비교해 보세요. 약국에서 안전하다고 사는 피임약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희귀혈전 빈도의 400배 혈전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하게 하는 안전한 약들의 알려진 위험성이 그거의 몇백 배라는 거죠. 그거 쓰고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독일이랑 프랑스는 1차 접종에 아스트라를 맞은 사람들도 2차는 파이자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연구된 바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백신은 들어가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항원만 만들기 때문에 어느 걸 해도 교차 접종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아나필락시스는 첫 번째 과민 반응이 생기면 두 번째 사람도 안 생기거든요. 아스트랄 처음 막았을 때 과민 반응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도 안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파이자로 교차 접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파이자 처음 맞는 거잖아요. 새로운 백신을 맞기 때문에 이미 한번 겪었던 과민 반응의 발생 가능성을 한번더 겪는 거고요. 과연 어느 쪽이 더 근거가 있는 선택인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스트라 그 2,500만 접종 중에 86건.
그리고 4월 4일까지 3,400만 접종 중에 222건, 100만 명당 5명 전후 생겼거든요. 근데 그 드문 80건, 200건이 전부 다 1차 접종 때만 생겼고요. 2차 접종을 시행도 꽤 많이 됐어요. 유럽은 한 3개월 넘었기 때문에 그 3,500만 건 중에 2차 접종이 제가 검색한 바로는 한 500만 건 내지 1,000만 건 조금 안 되게 됐거든요. 단 한 건도 안 생겼어요. 한 달 정도 됐죠. 아스트라제네카 문제가 있다 없다. 우리나라처럼 감염률이 낮은 데에서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내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 각자 몫입니다. 하지만 편향된 정보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백신을 맞는다면 어느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